대부분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틀어져 있다는 골반. 다른 주부들의 골반은 괜찮을까요? 이분 잘은 드시는데. 네. 골반이 크다 보니까 걸음걸이나 이런 자세가 조금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골반이 약간 삐뚤어졌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댄사군 주부들을 대상으로 골반 자가 진단을 실시해봤습니다. 상체가 기우는 쪽이 골반이 내려앉은 쪽이라고 하는데요. 반대쪽으로 기우는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자, 골반만 잡으면 셀룰라이트도 함께 잡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골반과 셀룰라이트 다 잡은 분 있습니다. 어우, 몸에 좋으시네요. 정호영 씨! 한때 또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후통 진단을 받았었는데 건강을 유지할 겸 체력을 기를 겸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1년 만에 10kg을 감량! 와. 3년째 그녀의 체중은 48kg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분이 됐어요. 그렇죠. 5년 전 입었던 바지 꺼냈는데요. 아유, 허리에 주먹이 들어가고도 남네요. 부럽다. 힘들었어. 그녀도 빼기 힘든 게 허벅지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빼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승마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자, 지금은 몸매는 꾸준한 관리를 계속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영 씨의 셀룰라이트, 요거는 어떨까요? 괜찮게 나오시는 것 같고요. 나쁘지 않게. 괜찮대요. 나쁘지도 않고. 출산 후에 벌어진 골반은 그러면 얼마나 좋아진 걸까요? 출산도 하셨어요. 보니까 비교적 정면과 측면 모두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앞서 장성훈 씨와 비교하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골반 균형을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왼쪽 발목을 잡으시고 오른쪽 엉덩이 깊숙이 당겨주세요. 반쪽 발목을 당겨서 내뱉는 숨에 자세를 곧게 세우고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세는 골반의 모양을 예전과 같이 수축시키는 소머리 자세라고 하고요. 다음은 엎드려서 하는 골반 자세인데요. 어깨보다 다리를 넓게 벌린 후에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맞대고 천천히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출산 후에 벌어진 골반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